삼전은 술이 안 끓였다고요. 올라갔다 어디다 뒀어요? 그거 제가 이거, 방에다 뒀다가 26도에다 놨다가 이만큼 끓었다 내렸길래 냉각시킨 건데. 이제 쓸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찬찬히 보세요. 엉킨 거 보이죠? 이거 보이죠? 예? 이건 다 오염된 거예요. 이것은 아마 조리가 있어야 보다 정확하게 건져지는데, 이거 뭐예요? 식초 같으면 이거 산막이에요. 이거 물 들어가서 생기는 거예요. 안 들어왔는데? 축순 다음부터 들어간 물입니다. 이것도 조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심하진 않아. 이쪽은. 이거 보이죠? 이거 돌아다니는 거 보이죠? 이거 안 보여요? 안 삭은 거. 5조 중에. 자, 이 1조하고 2조 중에 발효를 잘 시킨 것은 1조는 발효를 잘 시킨 거고, 이것은 대충 방치한 술이에요. 이거 2조인데. 네. 제대로 발효 안 시켰죠. 34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34도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온도를 계속 올렸는데도. 그래서 34도. 이 술은 인제사 비로소 끓거든요. 그래서 바로 발효술에 이제 발효가 일어나는데, 네. 오래 둬야 되니까, 네. 4일 동안 이제 서늘한 데 둬서, 네. 발효가 안 일어나서 생기는 기포예요, 이것은요. 이렇게 기포가 바로 활발하면 터져서 없어지는데, 강제로 온도를 떨어뜨리고 발효가 안 일어나게 하니까 이 기포가 모여 있는 거라고요. 이 두 개는 상관은 없어요, 이 기포들은. 아,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술 빚을 때. 아, 불 처음에? 예, 네, 술 빚을 때 많이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들어갔다. 그래서 졸 있으면 이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면 다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태가 안 좋다니까. 네, 오염이 돼서. 요것은 이제 너무 신맛이 많아. 이게 노랗죠? 붓죠? 이것은 혐오사멸이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사조는 고두밥을 다 드시면 돼요. 솔직히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야? 미술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고두밥. 저 사조는 이 미술을, 이 술을 휘저어가지고, 어차피 휘저을 거니까. 휘저어서. 나중에 오늘 이걸 가르쳐 드리면 나중에 이제 술 대충 해갖고 이렇게 돼도 쓸 수 있더라 이렇게 돼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르쳐 드리면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네. 안 가르쳐. 그냥 막걸리 식초? 이렇게 이거 갖고 막걸리 식초가 안 돼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러면 막걸리 식초 담는다고 이런다고. 우게, 맑은 것만. 버리세요. 다 따라 버리세요. 그리고 걸쭉한 것만 남겨. 그리고 이 버린 이 맑은 양이 몇 리터 정도 되는가를 계량법을 계량하세요. 사죠.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물만큼 물을 여기다 부어. 끓여서 식힌물이에요. 끓여서 식힌물을 이제 끓여서 식혀서 못 쓰지. 그냥 찬물을 정수기 물 받으세요. 수돗물 받지 말고 정수기 버린 그러니까 위에 맑은 것만 양만큼만 찬물을 섞으라고, 정수기 물을. 맛이 시기 때문에 찬물을 섞어서 희석시키는 거예요. 신맛을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누룩을 반대 정도 달라고 해서 넣고 빚으세요. 근데 맛은 장담을 못해. 어떻든 같이 다 실습을 해야 되니까 망칠셈 치고 그렇게 조치해서 오늘 실습은 하자고요. 집에 가서 그짓거리는 하지 마세요. 제발이. 여기서만. 근데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그 이유가. 온도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39도까지 올라갔다고. 몇 도까지? 이게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최고 34.5도. 이거 34죠? 갖고 와서 발효시킨 거예요? 네. 네? 네.
34점 아니요. 며칠 만에 재신 게 그 온도였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우리가 차 타고 뭐 여기를 다니라고 못했고 그 다음날 다음날 가서 25도로 맞췄어요. 25도로 맞춰놓고 몇 시간 후에 냉각시켰어요? 그게 16시간 후에 안 되더라고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갖고 가셔가지고 몇 시간 후에 25도 되는 곳에다가 두어서 발효시켰냐고요. 몇 시간? 그러고 25 되는 곳에 발효시켜서 몇 시간 후에 냉각시키셨어요? 발효가 늦은 것 같아요.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거의 48시간 돼서 겨우 되더라고요. 겨우 이제. 그게 이제 초기에 따뜻하게 발효를 안 시켜놓으니까 발효가 늦어진 거죠. 네, 늦어진 거죠. 늦어진 건데 40시간이면 너무 늦은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재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온 건 다시 한번 발효를 시켰다는 건가요? 아니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내려왔을 때 온도를 잰 것이라고. 그런데 이게 술이 온도가 올라갔다 너무 올라갔다 내렸다는 게 뭐냐면 다른 술은 색깔이 우유처럼 이렇게 색깔이 하얗잖아요. 근데 이건 노래. 이건 지나치게 끓은 거예요, 술이. 섞여졌죠. 발효가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술 색깔이 이렇게 안 돼야 돼요. 첫째, 아까 이렇게 돼야 돼. 커야 돼. 발효가 안 일어났으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발효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 술이 상태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어제가 집안이 더웠어요. 그때는 좀 과발효가 됐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발효가 안 되더라고요. 됐어. 너무 과발효. 어떻든 지금 온도 체크 타임을 부정확하게 측정을 하셔서 그런 거고 술 색깔로 보더라도 일단 이것은 산이 많이 왔어요. 이건 과발효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안 끓은 술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올라와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부터 향이 안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까 향을 해놓으면 이게 냄새 맡으면 좀 구수하다든가 뭐 이제 이런 향이 있는데 그건 처음부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쌀가루 갖고 추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 쌀을 3조, 4조 똑같은 쌀가루 아니 여기 다 똑같은 같이 쪘는데 2조만 그런다고 말이야. 쌀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관리의 문제예요. 어떻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잘 들으세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2조 밑술은 발효를 정상적으로 발효를 못 시킨 거예요. 안 됐으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면 여기 1조가 관리를 제일 잘하신 셈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더 끓도록 놔둔 다음에 냉각시켰어야 돼. 너무 일찍 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낮은 온도 가니까 천천히 계속 발효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기포가 안 터지고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을 일주일 만에 우리는 일주일 만에 하니까 지금 술을 발효를 억제시켜야 되잖아요. 안 되게 그런다고 봤을 때 술 상태로 보면 1조가 정상으로 한 거고 술 빚기에 내가 집에서 한다고 봤을 때 3일 정도 된 술은 가장 적합한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3일? 네, 3일 후에 덧줄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밑술을 이용했을 때 술이 앞으로 제일 잘 될 술은 2조 거라는 거예요. 1조 2조 거. 이게 박수 칠리 아니라니까. 이건 일주일이야. 자, 그 다음에 예.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자, 잘 보세요. 네. 2조. 네네. 여기 2조. 네네. 이거 누가 갖고 와서 발효시켰어요? 제가요. 이 2조 술은 네. 이것보다 이제 조개구멍, 모래구멍 그러거든요. 네네. 술 표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네네네. 이거 강지로 누가 찔러본 게 아니에요. 네. 이 경우는 고두밥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고두밥 처리가? 고두밥이 말랐어. 너무 말랐다. 말라 삐뚤어진 거두밥이 들어가면 술이 이렇게 구멍이 뚱뚱 뚫려요.
그 다음에 구멍이 난다라고. 예. 아, 이거 찔러본 거예요, 이거. 아니, 구멍 아니에요. 자, 잠깐만 비켜봐. 잠깐만 비켜봐. 요거. 저조하고 이조하고 찬찬히 보세요. 이조도 구멍이 있죠? 구도 맞아. 이것도 지금 요 숭숭 이렇게 한 게 지금 기스가 나온 자리예요. 이게 네. 이 저도 고두밥이 좀 말라 있다는 뜻이에요. 좀 말랐는데 이 저보다는 덜해. 다행히. 예? 자, 그러고 이 저는 혼화가 덜 된 저예요. 밥이 제일 많이 살아 있죠. 그대로. 뜸이 안 들었거나 혹시 이조가 고두밥 질 때 시루 들통에 물 다 밭은 조였어요? 사조. 사조 맞죠? 사조 없어? 어느 조? 밑에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고두밥 질 때. 네. 첫 시간. 하고 나서 없어. 아. 없었지. 물이 같은데? 처음에 네. 처음 거.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둘이 똑같은 상태. 똑같아도 이조는 바르고 활발하게 안 일어나는 게 똑같은 조건인데 이조는 지금. 밥이 사갔잖아요. 이전은 안 사갔어. 그래서 덜 치대졌다 하는 거예요. 더 치대져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발효가 되었어. 쉽게 말하면. 이게 흔들려서 이런 건지, 흔들려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밥이 진밥이 많았어. 진밥? 질었어? 맞아요? 그때 처음에 진밥이 많아서 이래요. 상태가 고르질 않아. 그때 이것은 덧수가 안 올라와요. 달고 부드럽기만 해. 그러려면 달고 새콤하거나 오조가 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술맛으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요거 양이 많아가지고 그때 다 같이 달아주셨어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근데 그때 첫 조리가 양이 많아가지고 좀 잘게 타이밍 섹시 오리털 가운데 끝에 자 일단 처음이니까 자요. 차차 보시면 다른 게 보여요. 각각 조마다 뭐가 다른 게 보여요. 이전은 건들면 밥을 많이 사가서 물이 훌렁훌렁해. 근데 지금 이전은 어떻게 해요? 약간 뭔가 이렇게 탄력 같은 뭔가 물기가 덜 었죠. 걸쭉하죠. 자, 이전은 좀 더 낫죠. 아까 이조하고 비슷하죠. 이조는 여긴 완전 약간 네. 뭔가 밥이 안 사갔다는 많이 안 사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까 밥이 마르면 밥이 안 사가. 그래서 밥을 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게 시킨 거지 말리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 말리 말르면 아까 저렇게 돼요. 밥이 안 사가. 얘는 젖었어. 이렇게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젖었을 때 맑은 물이 쑥 올라오면. 이 밥알이 동동 떠 있다 그래서 이걸 동동주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술이 되지면 이 건졌을 때 요 밥알이 싸래기가 하나도 없어야 돼. 싸래기. 지금이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손을 뭉겠죠? 예. 근데 이 밥알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근데 다 뭉개지 않고 깨졌죠? 예. 이러면 이 술이 막지가 않아요. 도수가 안 올라와. 밥알이 살아있어야 돼요. 밥알 다 뭉개주죠. 너덜너덜 하잖아요. 밥알 형태가. 좀 더 살아있나? 아니요. 밥알이 살아있는 걸로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밥이 또렷하라 하죠. 나머지 밥이 다 죽어버렸어. 일단 어떻든 진짜 다양하게 조별 다 다양하게 나와서 공부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비는 공부는 진짜 네. 많이 했어요. 이래서 이제 이 술 상태가 여러분들이 쌀 씻어서 헹궈서 고두밥 찌고 술 치대는 습관 발효시켰을 때 이게 몇 도에서 좀 항아리 안에 술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오겠다까지가
지금 이 술뜻 상태에서 다 답이 다 있어요. 네.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 거짓말 이걸 네.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은 어떻게 감별하나요? 냄새 맡아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만약에 뚝이 발효 과정에서 냉각시킬 때 알아요. 냉각시킬 때 뚜껑 딱 열면 배부적이 딱 젖히면 술의 향이 나. 거기에 사과, 포도, 과실 이런 과실 향이 나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과발이 일어나면은 시큼한 냄새가 확 올라와. 그러니까 냉각시킬 때쯤에 여러분들이 빚은 술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냥 알아. 그때 결정이 나. 냉각시킨다고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서 시큼한 냄새 나면 그 술은 별 장사 있어도 안 돼. 그 술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냉각시키려고 했는데 과실향이나 좋은 향은 아닌데 시큼한 냄새는 안 나. 신냄새는. 그럼 그 술은 나중에 가면 맛이 돌아와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냄새 좋은 술이 나중에 더 좋고 맛도 좋아. 그러니까 이거 내부 온도를 재는 과정에서의 향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그때가 가장 단맛이? 아니 아니요. 단맛이 아니고 향이 어떠냐 하는 것이라니까요. 향이. 그러니까 이제 48시간 이걸 발효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한번 재보잖아요. 30도 이상 되는지를. 그렇죠. 그때 그 느낌의 향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향이? 네, 그러니까 감각적인 향만 말하는 거예요. 냉각시킬 때의 향 말고요. 냉각시킬 때야 뭐 뚜껑을 여니까 향이 다 느껴지잖아요. 예, 예. 근데 중간에 30도 이상 이게 발효가 되는지 확인하려고 열을 때 그때 향이 좀 그러니까 왜 중간에 여냐고요? 온도 확인하려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48시간 되기 전에 항아리를 열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배운 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재료 온도를 20도 이하로 냉각을 시켜서 술을 빚기를 들어가면 25도, 6도 정도 되는 곳에서 발효를 시키면 48시간 전에 절대 36도, 35도까지 안 올라가. 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48시간 전후로 해서 항아리 만져보고 소리 들어보고 온도 재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 정도 되겠다 가면 그때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바로 온도를 재라는 거였어요. 중간에 열어버리면 아직 안 끓었어요. 중간에 열어버리면 항아리 갖고 있는 열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열업이 강제로. 그렇죠. 그러면 항아리 안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또 올라오려면 시간이 지체가 돼. 한번 열어보면 6시간에서 8시간이 지연이 되죠. 그렇죠? 네. 두 번 또 궁금 아직 또 안 됐는데 또 열어보면 또 몇 시간이 또 늘어지죠. 그래서 그 술은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거 발효를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네. 48시간이 거의 다 되는 시점에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갖고 실내 온도가 25도를 유지시켜놨는데 21도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떨어졌더라도 보쌈만 잘 해놓으셨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이 외관을 만져봤을 때 외관이 이제 술이 이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손으로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 이 정도가 따뜻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저 따뜻하게 느껴지면 그럼 그때 열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온도는 아닌 거지. 술이 이만큼 차 있으면 이 중간에를 재라고 그랬죠. 만지라고 했잖아요. 술이 이만큼 차는데 여기 만져갖고 온도가 높네 낮네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 아,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따뜻하면 첫 시간 이런 설명할 때 수업 참석 안 했죠. 예, 네. 중간에 들으셨구만. 분명히 술이 차 있는 중간에 가운데쯤에를 온도를 재라고 그랬어요. 느끼라고.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럼 정확해. 아까 말씀드린 두 분 정도는 혼화 작업을 하시고 세 분은 두 분 정도는 요 술을 걸르셔야 돼. 그래야 시간 내 끝내지 다 걸르고 다 술 빚고 이렇게 하면 시간 내 못 끝난다. 각 조별로 두 분 세 분 나누셔가지고 두 분은 술 거르는 것으로 두세 분은 술 빚는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연엽주 담는 방법은 나머지 술들은 직접 버무려 넣으시면 되잖아요. 이것도 반씩 나눠서 접대처럼 해야 돼요? 아니요, 이건 그냥 다 쓸 겁니다. 예. 근데 선생님, 저희 거 소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어떤 거예요? 3주 이거. 이건 이거 걷어내고 그냥 하시에 누룩 조금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연엽주는. 네. 연엽주. 네. 나머지 분들도 들으셔야지 연엽주 해보시려면.
연잎을 네. 한 장 네. 항아리 맨 밑바닥에 깔아요. 네. 그리고 다 안 치고 네. 맨 위에다 한 장을 덮어. 네. 연잎 한 장을 연잎을 덮는데 매끌매끌한 부분 있고 거칠거칠한 네. 부분이 있죠. 이랬던 나무가 이렇게 자랐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 까는 것은 여기가 반질반질한 부분 말고 거칠거칠한 부분 이렇게 가게 깔고 덮을 때는 이렇게 덮고. 이해하시죠?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 풀어요 그냥. 아니 가요? 풀채요? 제가 가서 다 들어가요 한 번에. 이렇게 다 풀어요. 이거 여기 누르고 걷어내고 이 바닥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걷어내지 마시고 전분이라서 걸어요? 네 여기까지는 안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디 몇 조지? 몇 조지? 4조. 이거 조금만 먹어볼게요. 이쪽 때 제일 잘 된 거 같아. 어디 게? 아, 몇 조? 아까 그거 한 거라며. 형 거라며. 어, 1조. 제일 잘 된 거. 선생님은 안 좋다. 아, 술은 됐네. 맛 없겠어. 아니, 이거 다 없어. 그냥 물리지 마요. 이거 좀 많이 나와. 술이 되고 있어요. 그냥 놔둬요. 너무 아니, 놔둬요, 그냥. 놔두면 지난 알아. 여기서 끝날 때쯤 되면 다 끊어져요. 어. 네? 두 명이다가 하라고? 이거는 여기다 놓고 손으로 닦으세요. 그리고 쌀도 펴주세요. 저거 주고 고수박 끼면 그거 지난주에 했던 네네. 그 술에다가 지금 네네. 해서 근데 오늘은 쌀이 양이 조금 더 많아요. 오늘이요? 아니 원래 4kg였다는데 오늘 4.8kg 나던데. 아 여기는 5조라 또 다른가요? 네, 혼자 하는 거. 몇 킬로 하신 거예요? 언제 가요? 선생님이 주문되면 아 손실이요. 엄청나다. 아 손실이요. 귀도 왜 해야지 어떻게 손을 술에 담그면 괜찮아져요. 요새 맥주가 쉬워요. 저 동주가 쉬워요. 얼마나 빨리 빨라요? 빨리. 얘는 지금 술이 많은 거죠. 술 양이? 아니 우리가 술이 잘못돼 갖고요. 밑술이. 그래서 지금 술하고 섞었어요. 아. 아까 그거 약간 걸러내고 10만 물 빼 버리고 생수로 이만큼의 물을 채워 빠진 물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약간 울거요. 아까 저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잘못한 거 확실하고 과발효 돼서 과발효가 너무 많이 돼. 근데 3시간 있다가 여기 그냥 밑술 두김에다가 물을 하면서 다시 내리면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술량 많아져. 그럼 이거를 이제 가라앉히면 이거를 많이 먹어야 돼. 아 나중에 품평회 하려고. 네 품평회 하려고. 그때 다시 기름을 안 돼요? 저는 뭐 우리는 저기 손주병으로 갖고 와갖고 아 새로 주문하신 거예요? 네 맥주만 주고 너도 가면
걸로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걸로 그냥. 이게 애매모한데. 이게 원래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산 거예요. 저희 맥주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냥 돈을 받아 주는 돈을 받으면 되지. 돈을 받으면 돼요. 이거 그냥 주면 안 돼요? 아니 돈 받을 거예요. 돈을 받는다. 네, 돈 받을 거예요. 얼마? 그러니까, 아니 그만 좀 이따가